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등록 중에 있으셔서 먼저 찬송가 303장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위에
부활절 준비위원장 전광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제49회기 회장선거를 위한 성임시총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하나님 총대 교회 대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이 임시총회를 위하여 하나님 자리를 주신 우리 뉴욕 베데스다 교회 김홍기 목사님과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갖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문석호 목사님 신앙 공동체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이사장 조동현 장로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신앙 공동체의 과제라는 주제로 증거 분양하신 문석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떠올 거예요. 이준석 목사님을 해외 선교 가서 많은 교회 따르는 애가 있다고 말이요. 그 되겠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나 자꾸 찍지 마? 선교자들이 가끔 그렇게 말하죠. 천사가 와서 말해도 마음이 고한 사람은 은혜 제대로 저들은 늘 그렇게 많이 말했어. 여러분 소중한 모임에 힘들게 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이 오시면서 미소를 좀 나눕시다. 네, 반갑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말은 하지 말으셔도 그냥 서로 있으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그 니는 뭐하고 세 종류의 인격체들입니다. 첫째 뿌리의 인격체들은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전도사입니다. 두 번째 뿌리의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도라고 하는 이 서신을 대하는 리더들, 그 당시에 흔들거리고 박해받고 고난당하면서 그런데 안팎으로 이단 사상 밖으로 핍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너희들 이야기 사람. 세 번째 인격체는 인격체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여기 사도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인격체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우리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요한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고 귀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던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기를 이 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 다음에 눕게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확실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관심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여나 떠나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사적인 그런 거 말고 우리들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비록 그 가운데에 배반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지만 돌아선 후에 그들은 확실한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에 부류의 사람들 이것은 너희들인데 우리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주체자와 복음을 들어야 될 너희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을 묶는 단어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야 되는 단어 그것은 생명에 관한 말씀 이 생명입니다. 사실 너와 나라는 이 간격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은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이런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둘을 잇는 것은 인간적인 다른 수단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두 연결 단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과 이 사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어쩌면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엊그제 제가 우리 늘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국민일보의 민 목사님이 늘 주시는데 그 기사를 옛날에는 제가 바쁘다는 표기하고 그런 기사오는 그냥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여유롭습니다. 많이 여유롭습니다. 꼼꼼히 봅니다. 거기 보니까 미 동부 기아 대체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 기사를 쓴 기사도 그랬고 설교하시는 회장 목사님도 이것이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입니다. 비록 떡을 주지만 떡 뒤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복음을 외치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들 눈에는 이런저런 외적인 것에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모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을 부르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은 생명에 관한, 이 생명에 관한 그것을 전달해주는 소명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소리에 속상하고 몸 때로는 망아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관계없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쫓기면 쫓기는 대로,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뭐 이래 하고 속상해서 막 원망하지 않고 다시 생명의 복음을 향해 외친 감옥에서 어떤 한 여인에게서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변적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에 관한 진술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여기 있는 말씀이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한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될 때에 오는 그 모든 수호, 올까 안 올까 의심하는 나약한 마음, 관계없이 이것이 전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웃에게 모든 지역에 선포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김인구 목사님 끈질기게 전도, 선교, 선포 평소에도 그랬는데 평소에 하신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뭘 계속 또 하나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세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이웃은 공간이 아름다운 펠로우십입니다. 아름다운 펠로우십의 과제를 이 본문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하고 굿 펠로우십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영어 부분에 make our joy complete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게 하려 한다.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지 못한다면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회에 우리 모든 목회자의 진정한 관심은 굿 펠로우십 좋은 친교를 통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 세 번째 과제 같은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신이 나고 신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 뭔가를 이분이 알고 있고 내가 가진 약점이 이분에게는 강점이 되고 하니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모이면 좀 갈등도 하고 나뉘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사실 한 분 한 분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모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 오죽하면 어느 신학자가 책 제목을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한 개인 개인은 참 도덕적으로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실은 양보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일단 뭔가가 끼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주한 생활하다가 이제 좀 조용하게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느껴보고 하면서도 혼자 하고 싶은 게 참 많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나눠야지. 슬픔도 나누고 당한 것도 나누고 우리가 대비할 건 또 대비하고 꽤 나눕니다. 나누면서 사람이란 뭐냐, 목회란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교훈을 뜨면서 그러나 이제 그 나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이 많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 말을 저는 요즘에 새롭게 봅니다. 차라리 한 사람이라면 단단히 굳건히 서겠는데 둘, 셋, 열, 백, 천 명 모이면 마음껏 흩어지는 현실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끊어지지만 않으면 뭐예요? 그 찔린 삼겹줄 가지고 자기 주장이나 시커하고 한다면 그 삼겹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교에 있을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총회만 되면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총회에 가서 막 소리 질러서 관측해 보려고 교수들은 학생들을 총회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면 학점, 점수 낮춰줍니다. 근데 학생들이 막 이름 올려서 가야 됩니다. 소리 지르면 뭐 어떻게 해요? 원인만 줬더니죠. 어느 날 학생들이 총회 장소에 지방에서 하는데 핵심 임원들이 다 내려갔어요. 갔다 와서 야단을 쳤는데 갔다 온 핵심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지도교수니까 목사님 도장 찍어주세요. 무슨 도장이냐? 자퇴서입니다. 너 가서 슈컬 먹으려고 왔다 했으면 왜 자퇴해? 그랬더니 알 수가 안 해요. 큰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네 뜻대로 해라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뭘 봤냐? 말 안 해요. 그때 저녁 때가 돼가지고 걔를 들고 식당에 가서 밥 먹자. 밥 먹으면서 락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그 한 번 골 보고 네가 신학생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고 목사가 되기 싫다고 말했으니 네가 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알고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 치고 막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난 차라리 그냥 목사입니다 하고 잔소리를 한 거예요. 다시 밥 먹으면서 이랬습니다. 용기가 대단하다. 나도 때로는 말이야 교수 때려치고 싶은 때가 많아. 그래서 나 조금 있으면 선교지를 할 거예요. 선교지는 이꼴 저꼴 안 보고 내가 주는 대로 잘 할 거 아니야. 그러는 와중에 우리 방재영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 미국 가자.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학생이 됐습니다. 야, 너는 참 용기 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 없는 줄 알아. 근데 내 얘기 한번 들어봐. 그 자리에 한 반 3분의 1 이상은 장로님일 거야. 그 장로님들은 해마다 그 꼴 봐. 그래도 그 보면서도 와 참고 목사님들 하나님 대하듯이 천사 대하듯이 섬기는 거 보면 나는 거기에 감동하고
너는 딱 한 번 보고 목사 때를 치려고 했지만 그 장로님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겠니? 근데 막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거 다 보고도 교회 가시는 그 말, 상식에도 없는 말을 했던 목사님을 받던 분들을 보면 나는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 그게 내 앞으로 다 보더라고. 결국 밥 다 먹기 전에 목사님 교수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퇴서를 다시 저한테 줘서 그리고는 신학 마치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모든 걸 이제 말씀 마지막 단계를 마치려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못 간다고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막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먼 곳에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를 섞고 저것들은 비록 유대이지만 저건 별종이다 해서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 할 수 없이 저 그리스도 산에다가 제단 쌓고 예를 살고 가야 되냐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겠다고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간다. 그때 여러분들 누가 부자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정들 딱 불사로 죽일까요? 그렇게 하게 할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불을 보고 뿌리서 가라사대 하면서 뿌리서 가라사대 근데 어떤 소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고대사범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 하느냐? 이것을 다시 풀어놓으면 너희들 늘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가자 하고 다른 길로 빙 돌아서 내려가셨습니다. 대체로 사람들 사이에도 목회자 사이에도 뭐 말할 것 없이 모든 문안들에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 아니면 뜻까지 빗대오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지 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니 사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너희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은 자기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가 아니고 편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의 마땅한 근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We His Son, Jesus Christ 라고 말씀했어요. 뭐 다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페리크레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페리크레시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mutual being, mutual love, 상호 연결, 상호 사랑, 상호. 우리가 삼일체 공부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뭐냐? 예수의 그 아들이라는 존재는 뭐냐, 성령은 뭐냐 그럴 때 그걸 우리가 한 분 한 분 얘기할 때는 본체론적 ontological argument, ontology. 본체.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멋지고 영원하고 진리고 다 얘기해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느냐 라고 하는 신학적인 반론이 나왔어요. 그때 신학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사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내려보내신 분이고 내려오신 분이다. 이 세상의 구원 인간과 관계됐다 라고 하는 이런 페리콜레시스라는 것은 상호 사로 이 연결되는 거예요.
도대체 신이 뭐고 하나님 뭐고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니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ontological이라는 말 대신에 또 economic이라는 말, 다 알잖아요. economic trinity라는 것이 구원의 경륜적 삶이지.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존재하고 위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분이다. 구원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오이코스라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서 이코노미, 경륜적 삼일체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존재란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나라는 신, 괴물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구원 받고 이 구원을 또 알게 하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주인공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삼일체를 그냥 안탈라지카라기만 얘기하지 않고 이카나믹하게 구원의 경륜을 얘기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막 경쟁과 이념적 대립과 빈대 격차와 남녀의 불균형과 온갖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져 가는 게 우리나라 60, 70년 서구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돼서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도대체 교회는 뭐냐? 신앙이란 뭐냐? 신자는 이 세상과 무슨 관계를 갖느냐? 그럴 때 그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소셜 트리니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사회적 삼일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관계적 삼일체다. 신자가 이 사회와 관계해야 할 그 뭐냐? 교회가 이 사회와 관계할 것은 뭐냐? 라는 신학자들의 외침이 막 커져가지고 70, 80년대에 신앙서적을 보면 좀 약간 과격한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신앙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강조하려고 애를 쓴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책을 많이 보고 서로 나누는 강의를 제가 하고 대화를 하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대화를 합니다. 제 눈이 확확 떠지는 거예요. 내가 본문 안에 사람과 한다고 10번 떠들기 내고 왔다가 됐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더구나. 오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즘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의 든든한 신앙. 그런데 이 사회는 여러분들은 알긴 알지만 다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침식되어 오는 수많은 일들, 월드컵에 대한 기사가 막 뜨는 그런 때에 제가 엊그제 뉴욕일보를 보니까 뉴욕일보에 일면 기사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지구적 재앙이 닥친다. 그리고 북극에 남극에 얼었던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버려서 지구들이 얼음 속에 있다가 이렇게 발견된 거기에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몇 가지가 벌써 발견돼서 이것이 또 퍼지면 그때는 끝이다 라는 걸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신문사들이 그 세상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목회자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다 이미 오염되어 오는 이런 절망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방법이 뭐냐?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들과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 Make our joy complete.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교회가 다 단단히 뭉쳐도 이 세상은 복음과는 성경과는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마구치는 문제였어요. 목회자들과 성령을 할 때 목사님 도대체 이 성령이 언제 쓰여지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가정과 사회가 움직이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간격이 있습니까? 목사님끼리만 하는 말이니까 아니요 너무 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있긴 있지만 뭐 여전히 베스트셀러라 그러지만 대화해보면 저도 자식이 있고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이걸 행성들 때에 한 고른 적이 있으면서 제가 갈 때 꼭 결심을 했습니다. 잔소리하지 말자. 뭐 아버지니까 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일치하지 말고 그냥 그래 좋다 지켜놓은 거죠. 근데 지금 오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인생이 많아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목사의 자녀들인데 가정생활하는 걸 보면 그래도 함께 살 수는 아 세대간에 이렇게 참겠구나 하면 느끼면서 하게 인구수에도 우리는 팔랐는데 전 둘만 맞잖아요. 둘만 되니까 하나씩만 맞아. 인구적인 문제로 삶의 문제로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감동을 시켜서 얘들 지난 얘기 꼰대서 얘기했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 한마디 하면 그냥 듣긴 듣지만 옛날 얘기 실제로 현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책을 읽으셔서 아셨겠지만 어느 한 가정 백인 제법 잘 나가는 가정이 식구들하고 휴일날 병원에 갔습니다. 기억이 못 들었지만 아마 디즈니랜드 아니죠? 이제 근데 뭐 워낙 사람이 많이 줄 서 있어도 오늘 때 줄 많이 서 뜻이나 줄 서서 근데 우리 사람들 줄 서 있는 게 뭐 일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내 줄이 오고 근데 내 앞에 있는 흑인 가족들이 애들하고 신나게 떠들면서 이제 아빠가 줄 돈 줘서 이제 표를 살릴 줄 알았는데 흑인 아버지가 얼굴 색이 그니까 얼굴색 변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당황한 거야.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뒤에 줄 서 사람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막고서 주머니 뒤집니까 뒤에 섰던 백인이 그 사람 등을 치면서 여기 돈 당신 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듣고 돈이 떨어진 걸 자기 주머니에서 근데 이 사람 알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올 리가 없는데 이 문제죠. 그러나 빨리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한 사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백인 가족 아버지가 그때 뭐 했는지를 아들이 어린 소년 아들이 본 거예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큰집한 돈 하나 툭 떨어뜨리고 당황하는 그 사람이 여보 돈 떨어졌어 그걸 보면서 그때는 그 아들이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나, 그렇게 했나를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굿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자존심도 살려주면서, 한 가족을 재미있게 만든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글을 쓴 글이 있더라고요. 상대를 도와주고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 사람들은 우리를 저를 향해서도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 걸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이죠. 직업을 하는 사람이 몇 줄을 그랬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로 정치, 연예인, 목회자. 정치인은 당해도 패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연예인은 모함 받고 신문장에 써주면 대개 자살합니다. 믿는 연예인도 예외가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건 목사예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빚내내고 싸우고 조리 있게 근거를 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물러납니다. 제가 목회를 끝낸 우리 원로 목사님들 그쪽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다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하려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첫째 자기를 돌아보면서 신앙을 단단히 세우고 인생이 뭐다, 인간들이 뭐다라는 걸 깨닫는 최고고, 둘째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는 거 아시오? 와, 그리고 그래요.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60대를 챙기지 못하는 세상 따로 아시나요? 건강을 지키시고 건강이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목회자를 성직자로 부르는 이유는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고 뭔가 큰 소리 잘 치니까 이체 맞는 소리 잘해서 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목소리 높이고 거창하는 구원을 미치는 것도 그게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시장 앞에서는요 다 초라한 거예요. 아멘. 차라리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냥 저주도 받고 쫓겨서 도망도 나가고 할 말 다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도 한 가지 부족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택하신 받는 자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행하는 이 모든 모임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직자들의 우리들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했고 그리고 만졌던 이 분명한 복음, 이 얘기를 우리 목사들이 했더니 이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직접 보고 만지고 그랬으면 우리는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게 보고 듣고 다 만진 그 사람들이 주님도 역시 대관했고 그 말은 대중들은 다 주님을 시끄럽게 죽여놨어요. 그때 살았다면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요. 다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했으니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확실한 고백 후에 너와 나의 간격을 좁히는 그 펠로우십, 이 펠로우십은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그 깊은 삼일체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사귐과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과제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학생처럼 그냥 애나 사표 낼래 그리고 학교 퇴학하려고 하는 그런 말고 인내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동역자들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이룬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며 더 나은 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서회가 신앙을 남겨주라고 교회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패배치듯이 하는 이런 사회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두드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단계로 삼아서 놀라운 주의 일꾼을 다 되도록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감사합니다. 청문회 광고 있으신가요? 광고를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찰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자기 명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번호표가 있습니다. 혹시 번호표를 받지 않으신 분은 내려가셔서 번호표를 받아오시고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투표하는 시간이 제 인원을 카운트하는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다시 또 나도 투표 자격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 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도를 끝으로 시간을 마감을 합니다. 투표소에 있다면 마감을 합니다. 혹시 아직 밖에서 망설이는 분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이거 받지 않은 분은 빨리 나가셔서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20장 종합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고 진경회장 황교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저를 기뻐하신 제49회기 총 회전 성을 위한 임시 총회입니다. 오늘 본문 각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헌신하고 자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